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고 제가 요새 일 많이 합니다. 요새는 좀 인도 같은 게 지금 여기도 원래는 이제 주택을 하려고 했어요. 주택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좀 그래가지고 여기도 조금 이제 도심에 있어서 좀 작은 인도 한 150m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이제 지적도고. 요새 보면 무슨 일하는 게 거의 부동산 업자 같아. 요거는 지금 한 3만 평 되나? 한 2만 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크리스 월드. 요렇게 지금 저희가 필지를 좀 나누고 있어요. 필지를 좀 나눠가지고, 이제 개별 등기 분양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다 그린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만 5천평, 3만 평 정도 되는데 요쪽에다가는 한 200m짜리 인도를 좀 만들고 요쪽에다가 그 18홀, 파3 그래서 9홀도 한번 그려보고 18홀도 한번 그려봤는데 좀 짧아도 18홀이 나을 것 같고 여기에는 좀 특색이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체육시설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회원제 골프장, 뭐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뭐 20m 간격 두어야 된다 이런 거 있고 골프장 매너지도 하는 일도 너무 많다. 근데 여기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은 게 클럽하우스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클럽하우스를 이제 밤에는 더 예쁘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한 200m 되는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고 이 건물 위로 조금 올려가지고 클럽하우스를 잘 만들어서 이제 타석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0개 정도 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만들고. 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거는 이제 또 1, 2, 3층 보면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드라이빙 레인지를, 드라이빙 레인지 쪽을 이렇게 잘 만들고 이제 쇼퍼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쇼퍼 있고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1층에는 이제 식당과 그다음 리셉션, 뭔가 백 같은 것도 직접 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2층, 3층은 우리가 이제 실내 아카데미, 그다음에 뭐 스크린 방, 그다음에 이쪽은 드라이브 레인지 이런 것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바빠요. 그리고 지금 수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수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우리 지금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인데 모니터를 아직 안 집어넣은 상태고 요거는 지금 이제 물건이 다른 곳에 나갈 건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조립을 다 마쳤어요. 일단 기본적인 비닐 포장만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디로 보내죠? 부산으로 보내나요? 네. 부산항으로 보내가지고 부산항에서 패킹을 다시 해요. 우드 패킹을 해요? 네, 진공 포장 우드 패킹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공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드 패킹이 뭐냐면 얘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나무로 다시 쌓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센서 부분인데 센서 부분들도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그래서 해외 창업하시는 분들이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랑 이렇게 계속 화상 통화를 해요. 화상 통화를 해서 여기 이것도 지금 말레이시아 가는 건가요? 인도네시아 가는 건가요? 네,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요? 네. 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요. 네, 네. 자카르타로 가는 건데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공사를 저희 쪽에서는 우리 스타일대로 공사를 하라고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절대 강요 안 하고 도면을 짜드려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 현장 도면을 받고 저희들이 도면을 짜드려 가지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하시면 돼.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자카르타 컨셉은 뭐죠? 연습장하고 룸하고 섞인 컨셉이에요. 아, 네. 그게 지금 몇 대 나는 거죠? 17대요. 17대? 예. 그러니까 자카르타도 지금 17대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물건 나가는 것도 저희 거 17대가 나가는 건데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만약에 저희가 이 인테리어를 꼭 하세요. 인테리어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해외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원한다면 그렇지만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해외 쪽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도면을 빼드리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가끔 가가지고
이게 제가 한번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달 정도, 다음 달인가요? 맞나요? 예. 다음 달 정도 해서 한번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PC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 모니터, PC까지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센서는 따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터는 어차피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오니까. 프로젝터. 프로젝터고, 이게 봉브라켓이랑 기타 악세사리 같은 거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가게 되니까, 해외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고, 그죠? 크게 문제 없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2톤 트럭 그 정도면 다 물건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대까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해외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거기 입지와 도면을, 도면은 있어요. 아무리 해외라 그래도 도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도면을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면을 다시 짜드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 유의해라. 오토티업 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보내고 설치할 때도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진행을 같이 해볼 건데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형 매장이 아니라 한 20대 가까이 들어가는 좀 중형 매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룸이랑 아카데미가 같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매장으로 될 거라 저희들도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싹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써야 되는 모든 잡자재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내주니까, 수출, 그러니까 해외에서 창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도라든지 좀 대형 매장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무난하게 일을 좀 끌어갈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왜 이 영상 찍냐면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저는 다 애국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수출을 열심히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이거 그냥 중량되느라고 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중량까지 다 체크를 해서 비용들도 최대한 안 나오게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계시는 분들 뭐 창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스럽다, 고민스럽다,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은 같이 하면 돼요.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정들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수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뿌듯해요. 뿌듯하기도 하고, 나가서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로컬 현지인들도 우리 스마트 골프 제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니까 그냥 메일로 주세요. 정리를 해서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같이 정리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또 패킹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